저기 그 지금 음악 보시는 분은 DJ 보셨나봐. 그래서 원래요 음악을 끝까지 틀어야 되거든. 근데 저기 뭐 이런 데서는 끝까지 안 틀어도 돼요. 사람들 그냥 엑기스만 보여줘야 되니까. 원래 DJ 볼 때 음악을 중간에 자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판으로 갔다가 머리를 팍 때려가지고 판이 깨지든가 머리가 찢어지든가 그렇게 엄했었어요 DJ들. 그래서 음악을 중간에 끊지 말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또 답답하실까봐 끊으려 그랬는데 제가 근데 숨이 차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내비뒀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자 뽕짝 가운데서 그 울어라 열풍아란 노래. 저거 마이크 때 혹시 가져오셨나요? 마이크 때 네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냥 노래만 하면 너무 심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을 치면서 노래를 그 품바님들이 또 가끔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울어라 열풍아란 곡 거기에 맞춰서 네. 네, 디스코리요. 네. 신나게 한번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여기 풍관님들이 아주 그냥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아무리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해도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저는 감사합니다. 그 두 개를 이렇게 또 주셨나 봐. 감사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데 이렇게 두 개나 주셔가지고 아 네 조금만 자 됐습니다. 세상에 여기는 저 북제도 야광색이는 센스가 있어. 그리고 낙하를 뿌려놨나. 자 음악 주세요. 이수이수 와이수이수 분들 계시면 울어라. 로버트 파머의 노래. 자, 팝송으로 가주세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도로를 복 터졌네. 자, Bad Case Loving You. 로버트 파머의 노래죠. 옛날에 그 추억의 팝송인데, 자, 이 노래 맞춰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북을 쳐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like it. You like it or not? Tell me my.사실 쫄렸거든요. 뒤에 진짜 잘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근데 내가 쫄렸다고 해서 못하면 또 여러분들 실망하실까봐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갈 거 아니에요? 더 할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많이 늘지.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쫄려서 못할 뻔했거든. 근데 어떻게 되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기 언니, 저 빨간 옷 입은 언니는 나하고 자고 싶나 봐.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 농담이에요. 눈이 동그래지네. 아, 저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싶겠, 저 자고 싶겠어요. 이렇게 뭐 하는데 웃기려고 한 소리지. 근데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건강이 좋다 그러네요. 근데 또 야한 생각을 해도 그 실천에만 안 옮기면 돼. 그냥 마누라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걸 너무 싫어해도 병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야한 생각도 좀 가끔씩 하면서 또 그래야 또 부부끼리 사랑을 하잖아요. 그냥 맨날 그냥 잘해준다 그러고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 그러면서 또 3년만 지나봐봐요. 부부가 부부 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정으로 살고 막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좀 화장도 좀 하고 예쁘게 좀 하고 또 남자들은 또 일 열심히만 하지 말고 또 갔다 오면은 좀 집에 들어오기 전 옷도 좀 털고 딱 들어가서 또 마누라한테 좀 잘 해주고 그랬어요. 술만 떡이 돼가지고 맨날 담배 팍 담배 냄새 풍기고 하지 말고 우리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제가 무슨 시어머니도 아니고 잔소리만 많이 할 순 없고 자, 물 한 잔 마시고요. 목이 말라가지고 아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오셨는데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쿨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젊은 사람들 노래예요. 근데 아주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북치면서 불러드릴게요. 자, 랩도 해가면서 자, 음악 주세요. 랩도 하고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를게요. 네. Ladies and gentlemen, does the book the sing is true? The name is from the English, but the wind is in. Thank you so much. 빨리 해주세요. 가끔씩 그대 생각 그럴 때마다 가운데 말에만 느껴지는데 이렇게 널 만날 때는 나 사랑하지만 왠지 슬픈 예감만이 너무 무리로 그리더니 웃음은 내게 수 없는 아픔을 전해주지만 그럼 넌 이제 I'm not afraid to die.
두두원 아두원 두스들로 백기론 백동시오다 딥두시 드미드게로 박스비 빛나로 빙바로 두시 웨두시 두시 두시 보이 오비 두시게 아비 그로웨 소심해 어글로도 모두도 배우웨 아 두시 웨르웨 레저 산조 위디에 더 프레저 루디만 차스티테 라 푸쇼 룸라 더 키로와 더 리벌사 더 시노알 시파 케이 할렌 딥노웨 입시 케이케이케 깔루 빅바 렌지 모나리 그냥 노래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북침해서 부르니까 더 낫네. 아유,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올라오고 했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네? 연모요? 아, 나 근데 연모 그런 줄 알았어. 아, 나 이제 저한테 저 죄송하지만 연모가 좀 이렇게 한 줄 알고 연모라는 노래 저기 근데 이거 죄송한데 그 연모를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봐가지고 그거는 우리 삼식이 평가님이 진짜로 우리 소문 났거든요. 그 잠시 후에 그 삼식이 평가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하시게요. 네? 못 보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네 제가 이제 금방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면은 저 연모를 저기 부를 겁니다. 우리 그 듣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보시면 아시 예? 말씀하세요. 유튜브 보시면은 연모 저 부르시는 분 우리 삼식이 품바님 기가 막히게 부르거든요. 그거 이따가 들으시고요. 우리 그 삼식이 품바님 그리고 우리 또 짱구 품바님 우리 한이 품바님은 진짜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러분들 이따 한번 보시고요. 저는 명품이라기보다 보석이에요. 아 내가 내 저거 하니까는 그래도 이러면 사고 놓는 거지 뭐. 제가 원래 사실은 그 유튜브에서 요즘에 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좀 떴어요. 떴는데 욕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누구 한 명 잡아야 되는데 오늘 욕하고 이렇게 잡고 할 사람이 없네. 오늘은 봐가지고 이따 또 분위기 봐서 또 나한테 요거부터 먹을 사람 있으면 뒤지게 요거도 먹어야 돼.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손님들이 너무나 좋으신 분들만 오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욕도 어울릴 때 해야 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분위기에 맞게끔 또 우리 또 보통 짜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욕할 때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렇게 더 심한 사람, 심한 욕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미리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따 봐서 분위기 봐서 또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하고 저 다음 품바님한테 이렇게 넘겨도 될까요? 네 일단은 다음 품바님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제 마지막 곡으로 그 어떤 노래가 좋을까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연모는 다음 품바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제가 연모를 한 번도 안 불러봐가지고요. 저는 아예 몰라요. 그럼 저기 손님 다 가요. 아예 모르는 거 부르면. 네. 아니, 아예 음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부르는 척이라도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해보세요. 왜냐하면 또 손님 고집을 꺾으면 안 되거든. 손님한테 져야 돼요, 무조건. 못하더라도 하는 이런 척이라도 해야지 손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손님을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연모를 무조건 부르겠습니다. 못하더라도. 주세요. 네. 제가 원래 저기 저 연모를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님 앞에서 막 이렇게 홀딱홀딱 벗으면 안 돼. 우리 각설이님들 보면은 막 홀딱홀딱 벗는 그러면 신비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좀 뭔가 이 사람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도 후딱 벗고 그래. 그리고 남자가 남자처럼 옷을 입어야지. 여자처럼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밥맛 없어 죽겠어. 진짜. 옷을 갖다가 뭐 남자 새끼가 무슨 교복을 입고. 자, 음악 주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면모 어떤지. 연습할게요 진짜 다음부터. 자, 내 나이가 어때서 해주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지금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아주 이 노래를 히트 쳤습니다. 이거 정말로 저 오승근 씨가 저 김자욱 씨 좀 잃었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다와 나쁜데도 이랬을까요. 미쿠에부데사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연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뽕내뽕 아가레시뽕 마주체비야 문베르토 세베리 조카르 딩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속에 비춰놓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자, 우리 또 색깔들이 분명한 우리 품바님들이 계시는 우리 또 작은 거인입니다. 자, 다음 색깔 준비하겠습니다. 멋진 품바님. 다음에 어느 분이시죠?